일단은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옆에서 통화 됐어요. 이제 얘기하세요. 일단 받으면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정적이 찌익 하고 울려요. 진짜일까? 엄청 떨리거든요. 거기서 가족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또 북한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 뭐 한국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랑 연결이 된다는 건 북한에서는 사실은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북한의 양강도 해산에서 온 윤미소예입니다. 저희 고향은 백두산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주 높은 지역에 살고 있고요. 중국 국경 지역과도 가까이 있어서 항상 중국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탈북을 해서 2013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조선족한테 팔려갔고요. 중국을 왔으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삼촌, 나 지금 중국에 있어. 그냥 나 죽었다고 해. 사망신고를 해버리고 내가 돈을 보내줄게. 삼촌, 내 돈 보낼 수 있어. 우리 친척들, 가족들 힘들게 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뭘 해서든 돈을 벌어야겠다. 가족과 친지한테 애써 번 돈의 일부를 보낸다 하는 거는 뭐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미국에서 많이 보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했던 경험을 그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보낼 의지가 있고 그리고 보낼 돈이 있고 그리고 사용할 휴대전화가 있고 중국의 그 송금 브로커를 하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면 일단 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서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일명 송금 브로커라고 하죠. 송금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위주로 해서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한 명이 있고 중국에 한 명이 있고 대부분 뭐 한국에 한 명 이 정도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70%를 본인한테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가족들이랑 연락이 닿아야 제가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연락이 닿으면 송금 브로커라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어디 지역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와서 연결시켜주면 가족한테 돈을 보내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려를 받습니다. 북한이랑 바로바로 이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호가 잘 터져야 또 연락이 되고요.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만 또 전화가 돼요. 해외 전화가. 그것도 이제 숨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 전화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 전화를 가지고 이제 중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이러면 제가 바로 연락을 받을 수가 없으면 그게 또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시간씩 걸어서 산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그게 딱 탑이라고 하는데 그 신호가 잡힐 때가 있어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진짜일까? 엄청 떨리거든요. 야, 미소야. 미소야, 미소 맞니? 눈물부터 나서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데려와서 딸이랑 연결시켜주면 또 서로 이제 막 울고불고 막 합니다. 뭐 저희도 옆에 있으면 눈물이 나요. 이모, 나 돈 얼마 정도 보낼 건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 돈이 어떻게 와? 북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핸드폰으로 제가 계좌 이체로 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송금을 할 수도 있고요. 현지인한테 일단 돈이 송금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입금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이제 그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족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도착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뭐 신부름을 한 사람이 중국 위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바로 가족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내면 100만 원 정도는 보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1년에 2번, 많이 보내면 3번. 1년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200만 정도 보내면
북한에서 한 세 식구가 1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식량은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의 움직임이기는 한데 돈이 들어가면 돈과 아울러 사람의 마음이 가요. 사람이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죠. 한국에 가니까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인식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한국 얘기 찍소리 마라 라고 했는데 계속 보내다 보니까 우리 그 큰엄마 집이 원래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 칸을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 칸을 다시 돈을 보내서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잖아요. 허! 뭐야? 집도 바뀌고 또 생활도 바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한국 가면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니랑 통화하잖아요. 야, 거기 어떻니? 뭐하니? 어디 다니니? 그래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다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쟤는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내지? 저기는 돈이 맞나?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보내? 돈을 보내는 사람은 거기는 요즘 어때? 이 돈을 보내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안 받았을 때는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이 아, 그럼 이런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전에는 그 이분들이 말하는 자본이 밑돈이라는 게 없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뭘 사다가 어디로 옮기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사 규모가 커지거나 돈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거는 정보의 소통이 빨라진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남북한이 딱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배부른 밥을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항상 북에 있는 가족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